부드러운 톡 쏘는 맛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늘 이 굴의 짝꿍은 초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네. 오늘부터 현미식초로 이 짝꿍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. 짱하네요. 예. 요거 네. 남겨놓을게요. 너무 부러워하지 네, 마세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요, 이 천연 양념으로도 활용하는 쌀겨, 이 미강을 이 쌀쌀한 날씨에 거칠어진 피부를 정리하는데, 피부를 손질하는데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배워보겠습니다. 우리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준다는 쌀겨와 쌀뜨물. 쌀겨와 쌀뜨물을 이용한 미용법 알아볼까요? 먼저 현미를 씻고 난 쌀뜨물은 세정력과 미백작용이 좋아서 세안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.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? 혹시 모를 농약 성분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헹군 쌀뜨물을 화장솜에 적셔 낙서글이 심한 눈밑이나 푸석한 볼 위에 올린 후 5분 정도 팩을 해주면 환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된다네요. 두 번째, 미세한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쌀겨 팩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쌀겨와 우유, 녹차물, 올리브오일을 준비합니다. 우유와 올리브오일 한 큰술씩, 그리고 녹차물 두 큰술을 섞고요. 농도를 조절하며 쌀겨를 조금씩 넣고 잘 섞어주면 쌀겨 팩 완성! 오래된 쌀겨는 까칠까칠해서 감촉이 좋지 않고 영양 성분의 파괴로 팩 효과도 떨어지므로 신선한 쌀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깨끗하게 세안을 한 후 쌀겨 팩을 얼굴에 잘 발라줍니다. 그리고 쌀겨 팩이 잘 마르기까지 15분 정도 기다려주는데요. 쌀겨 팩이 잘 마르면 먼저 화장솜에 물을 적셔 살살 문지르며 닦아줍니다. 그리고 쌀겨가 얼굴에 남아있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주면 피부가 맑고 환해진다고요. 또 쌀겨와 밀가루, 달걀 흰자유로도 팩을 만들 수 있는데요. 같은 분량의 쌀겨와 밀가루를 섞어주고 농도를 조절해가며 달걀 흰자위와 우유를 넣어줍니다. 모공 수축에 도움을 줘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또 건성 피부에는 달걀 흰자위 대신 노른자위를 쌀겨 팩 재료로 사용하면 좋은데요. 영양 공급도 되고 건성 피부를 윤기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고요. 끝으로 몸 각질 제거제인데요. 쌀겨와 천일염, 약간의 우유를 준비합니다. 쌀겨 8큰술에 천일염 2큰술과 우유를 섞어주면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몸 각질 제거제 완성! 현미 쌀겨에는 비타민, 미네랄, 특히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섬유소 역시 풍부한데 이 섬유소는 피부의 미세한 각질 관리를 도와줘서 칙칙함을 개선해주고 잔주름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추운 날씨에 특히 쉬운 손이나 발 뒤꿈치에 적당량 바른 뒤 부드럽게 살살 문질러줍니다.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각질 제거로 부드러운 피부는 물론 정말로 환해지기까지 일석이조네요. 네, 계속해서 천연 종합 영양제 현미 어떤 분들이 드시면 더 좋은지 또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. 네 번째는 소화율을 높이려면 발화현미로 현미밥을 지어라. 발화현미. 예. 네. 발화현미는 우리가 그 현미를 갖다가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하면 싹이 트는데 싹이 한 1 내지 5mm 정도 튼 거를 발화현미라 그럽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이 발화현미에는 그 현미에 없던 영양 성분들이 새로 생기고 식감이 부드러워서 거칠고 딱딱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좀 더 즐겨 먹을 수 있게 되게 됐습니다. 아, 네. 이렇게 생겼군요. 네. 예. 저게 싹입니다. 그래서 아. 싹이 1 내지 5mm 정도 튀운 것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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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신기한 게요. 저희 앞에도 지금 발화현미가 준비돼서 보이는데. 네. 싹이 튀었어요. 정말, 네. 예. 그 귀여운 싹이 한 5mm 정도? 네, 나오네요. 네. 네. 그럼 성분도 더 많아? 좋아진, 우리가 흡수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 현미에 없던 성분들이 생기고, 있던 네. 성분들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. 아. 우리 현미에 중요하다고 했던 그 황산화 물질들이 많아지는데요. 네. 뭐, 가바라든지, 그 다음에 비타민 E, 뭐, 나이아신, 그 다음에 비타민 B, 마그네슘,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, 가바 같은 경우는 뇌 그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인데, 네. 현미에 비해서 자그만치 15배나 많아지고요. 네. 그 다음에 섬유질, 비타민 E, 나이아신 같은 건 한 4배, 네.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게 한 3배 정도가 많아지기 때문에, 우리가 없던 성분들이 더 많이 생겨서 더 좋은 성분이 네. 되겠습니다. 근데 이 발화현미가 좋은 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, 네. 이게 일반 현미보다 비싸잖아요. 비싸요. 네, 자주 해서 드세요? 비싸서 자주는 못해요. 그러면 발화현미를 좀 네.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좀 원 없이 잘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